신앙의 일곱 기둥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보다도 이 돈과 물질, 재물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의 비중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를 들어 기도 얼마나 중요한가요?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기도에 대해서 약 50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509절이 채 안 됩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이에요. 2359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배 이상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주님 하신 말씀 중에 무려 15% 정도가 이 돈과 재물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강조를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성과 그대로 직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좌지우지 흔들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봄을 잇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과 심지어는 협박을 받던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뜯어냈습니다. 일정 부분은 로마에 바쳤습니다. 나머지 부분 in my pocket, 착복을 하는 겁니다. 돈이라면 동족을 팔아도 되고, 돈이라면 비난을 받아도 나 괜찮아, 나 돈만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로 나는 끝이야,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던 그가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뒤집어지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이것으로 대치가 된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제가 탐하였거나 제가 착복하였거나 하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요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돈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에베소의 마술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그들이요, 은 5만에 달하는 뭐 어마어마한 마술책, 자기들의 인생을 거기에 걸었고 자기들의 삶이 거기에 다 농축이 되어 있던 이 마술책, 이걸 다 불살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불살라버리더라.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전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동전 두 입, 우리로 치면 500원짜리 두 개 정도. 근데 이 전재산 동전 두 입을 그녀가 헌금함에 떼그럭 떨어뜨리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동전 두 입 떨어뜨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비록 동전 두 개지만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어. 왜냐하면 마음을 드린 것이고 삶 전체를 드린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처럼 돈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원은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떵떵거렸습니다. 더 많이 내가 부를 축적하겠다고 큰 창고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그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어리석은 부자야.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왔던 부유했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은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월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나 이것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것 지켰습니다. 나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딱 보니까 참 열심히 해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또다시 오지 않을 거룩한 도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야, 너 나를 따라라. 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네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미련을 두지 말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아, 이 부자 청년이요, 고개를 퍽 떨구고 어깨에 힘 다 빠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돈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온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도전을 그가 팽개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돈과 재물의 굴레, 이걸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계십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몰아내지 않는 한 결단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돈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신앙도 다 팽개쳐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그러한 도전의 말씀을 하셨고 fail, 그는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헌금, 내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뭔지 아세요? 터치스톤. 시금석은요, 우리로 말하면 뭐 벼루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벼루, 시커먼 벼루, 먹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을 그 까만 돌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대는 겁니다. 쓱쓱. 그러면 까만 돌에 아주 그 금가루가 쫙 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의 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표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색깔 그림.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아, 이 금은 지금 18K다, 24K다. 이것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금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어느 정도냐, 깊이는, 뭐 이런 것을 다 보여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의 회심만 얻으면 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회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도 필요하다. 돈 지갑이 제대로 회심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회심은 아직 아니올시다. 이것을 마틴 루터도 말을 한 것이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동일한 말을 했던 그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헌금을 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헌금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요, 헌금 바구니 도니까 주변 사람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해가지고 쓱 꺼내가지고 쓱 체면치레하는 그런 헌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정말 내 신앙을 갈아 넣은, 내 삶을 갈아 넣은 그러한 마음의 진정한 헌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학계에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자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없습니다.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가 소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도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부를 우리에게 양도를 해 주신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너 살아가라.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헌금할 때 감사하면서 헌금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군요. 공급해 주신 것이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군요. 하나님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헌금에는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난한 과부 비록 몇 푼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셨다니까요. 아니 칭송하셨다니까요. 왜? 야,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너의 삶에서는 그것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구나. 야,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겁니다. 언젠가 신문에서요 희한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등에 이제 메고 다니는 책가방이 있는데 그 책가방이 얼마냐?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70만 원.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70만 원짜리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체 이게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일본산 가방인 란도셀이라고 하는 가방입니다. 란도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로 저 가방이에요. 저게 뭐라고 7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쭉 살펴봤더니 기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저거를 이제 몇몇 아이가 뭐 일본에 갔다 왔었는지 뭐 어쨌는지 몰라도 저걸 또 뭐 백화점에서 팔아서 그런지 몰라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것이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나 저거 사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뭔 이유가서 사준 거예요. 애들이 몇 명이 그것을 반해서 메고 다니니까 나머지 애들도 소위 가오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하나도 사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 위하는 마음이 극진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 아이 기죽지 말라고 그걸 사주는 겁니다. 정말 뼈를 갈아 넣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애들이 저거를 70만 원짜리를 메고 좋아라 하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저거 이거 아닌데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기죽고 그런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하면서 저걸 사주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 하물며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아까 저거는요 저건 아닌데지만 이거는요 달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분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드림, 헌금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그 사랑과 감사가 드러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써있기를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병원 가는 날로 채워진 달력을 헤아리며
오늘을 주신 기적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정말 물씬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신방보고서를 읽다가 제가 이렇게 감동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날은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학원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폐업한 학원들도 많지요. 정말 목 터져라. 아침부터 밤까지 목 그냥 갈라지고 피토하면서까지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지고 한 푼 두 푼 받아가지고 그걸로 학원 운영을 정말 힘겹게 힘겹게 하는데 아, 이 청년이요. 우리 청년교회에서 이 도시에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겠노라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겠노라고 그 전도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이 필요하잖아요. 전도지도 필요하고 뭐 선물도 필요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벌어모은 그 학원 그 수입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매달마다 제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이 전도하는 일에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야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돈은 피값인데 이건 정말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가지고 벌어들이는 귀중한 생명 같은 건데 야 이 청년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50만 원, 60만 원을 이렇게 전도를 위해 가지고 헌금을 매달마다 하겠다니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하나님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청년에게 주님이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또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입니다. 재밌어요 이거는. 어느 날 우리 교회 주보에 그런 주보가 났던 것 같아요. 되게 광고 내용이 우리 교회 이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요즘에 출생률도 진짜 떨어져서 앞으로 대한민국 소멸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말도 들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야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는구나. 또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울 테니까 내가 위로해줘야지 해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부부한테 쌍둥이 낳았다고 이렇게 누굴 시켜가지고 돈을 보내준 거예요. 돈을. 과일 사 먹으라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금요철야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도 목이 막 아프고 막 그랬는데 이 목사님도 목이 쉬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고 나서 동병상련이 느껴지는 겁니다. 목이 같이 쉬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목 쉬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고 목 쉬었을 때 또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러한 그 목 캔디가 있거든요. 그걸 한 박스를 샀습니다. 해서 그 목사님에게로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띵 하고 나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아주 그냥 위트 있는 그러한 한 줄의 문자가 너무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사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트 표시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아주 위트 있게 라임을 딱 맞춰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 이 권사님이 그 과일 사 먹으라고 돈을 그 전혀 모르는 부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떠올라왔어요. 돈은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정말 위해주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 키우는 분들은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더 못해줘가지고 막 안타까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주님한테도 더 못해드려서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사랑의 절절한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요 유학기간 동안에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장례식을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달라요. 참 달라. 참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형식도 달라요.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도 다릅니다.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도 영화에서 가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장례식장에 그 설교단 앞에 이렇게 그 관이 이렇게 딱 놓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곳에 딱 관이 있어요. 그런데 관이 닫혀 있지를 않습니다. 딱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끔찍해 보일까요, 여러분? 오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그보다 더 멋질 수가 없어요. 시신이.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별로 화장 안 하거든요. 옷도 그냥 대충대충 입고 반팔, 반 뭐 티셔츠 이런 거 입고 다니는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죽었을 때만큼은요 전문 장의사가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그 화장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눈썹 아이라인도 그려주죠, 마스카라도 해주죠, 볼터치도 해주죠, 립스틱도 쫙 발라주죠. 이건 못하지만 자기가 다 알아서 발라주고 다 해줘요. 브러쉬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제일 예쁘고 남자도 턱시도에 다 입혀가지고 멋지게 다 근엄한 모습으로 아주 남녀가 정말 시신은 그때가 제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우스개 농담 속에 관 속에서가 제일 멋있어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한번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미국 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장례식 그 시신의 옷에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무슨 의미입니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 미시시피에 강이 있는데 미국에 선박이 침몰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강둑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다 뛰어내려가지고 얼마 정도만 막 헤엄을 치면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그 갑판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강둑에서 다들 뛰어내려 헤엄쳐와 살 수 있어 우리를 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중에 배가 마지막 갑판까지 물속으로 다 꼬르륵 들어갈 때 겨우 이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만 뛰어내린 그 상황에서 푹 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고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대를 메고 있었는데 그 전대에 황금이 꽉 차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금광에서 금을 캔 겁니다. 이걸 전대에 다 남들이 모르게 다 차고 있었다는데 이게 그만 배가 침몰하니까 살려면 이걸 풀고 버리고 헤엄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하면서 그걸 차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침몰하는 배에서 그냥 뛰어내렸다가 그 황금의 무게에 의하여 익사를 하고 만 겁니다. 결국은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 이걸 놓지 못하는 게 그가 죽은 이유지요. 여러분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하는 돈을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목숨을 걸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떠들썩하게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범죄라든지 사건 같은 것들 그 배후에는 많은 비중이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죠. 사기치죠. 폭력을 행사하죠. 뜯어내지요. 돈이 원인입니다. 돈이 원인.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돈 때문에 돈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그 비슷한 환경과 상황에 놓이면요 얼마든지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죄성 가득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갖는 큰 순기능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로 이 돈 욕심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요,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과 욕망을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점에서 십일조는요, 십일조는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기적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욕심과 욕망, 이걸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일조는 말씀드렸던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이는 말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면서요? 아, 율법을 완성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십일조를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십일조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기 이전부터, 율법이 알려지기, 받기 이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그 훨씬 오래전에 이미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십일조는 율법을 넘어서는 항목인 것이죠. 또 직접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도 십일조, 그거 내가 율법 다 완성했는데 그거 폐지해도 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십일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찬성을 하신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십일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최소한의 분량인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머지 9는 너희가 써, 나머지 1만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주권자이고 주재권자이고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내게 너희가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와, 아빠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왔다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부리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가 아이스크림 아빠도 좀 줘라. 그러면 제가 걔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어쩌면 이게 또 돌고 돌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걔한테도 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걔는요, 절대로 저한테 못 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숨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좀 줘. 그럼 못 줘요, 못 줘. 너무 먹고 싶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못 줍니다. 아이스크림 좀 줘! 아이스크림! 막 계속하면 이 아이가 당황해가지고 막 울먹울먹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다른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셋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걔도 누군지 말 안 하겠는데, 걔는요, 제가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자기가 먹다가 제 입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푹 넣어줍니다. 아빠도 먹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가 먹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하고 확 하고는 절반 정도를 탁 제가 먹을까요? 그럼 아빠도 아니죠. 그냥 제가 조금 귀퉁이만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우리 아들 최고야 머리 쓰다듬어주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이만큼을 더 사주는 거죠. 이만큼을.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해. 그거죠. 그게 십일조입니다. 돈 욕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십일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저는 뮤지션이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벌이가 유동적이라 십일조 떼는 것부터 적금 들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당장 나가야 하는 카드값, 변변치 않은 수입, 늘 금전적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이 금액은 수입의 3개월 71조를 모은 금액입니다. 돈이 모일 때마다 바로바로 헌금했어야 했는데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낸 지 3개월 지났습니다. 쌓이는 금액을 보며 이 돈이면 이번 달 카드값 걱정 안 하고 낼 수 있겠는데 100번은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다죠.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하는 것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11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양심을 만져주셔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누리라고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물질에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어 돈에 참 인색한 상황도 많습니다. 11조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비록 가진 것에 10의 1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물질이든 아니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아,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야, 쓸 거 많고 쓸 거 정말 부족하고 사야 될 거 많고 그거 써도 정말 겨우겨우 또이또이로 맞춰질까 말까 할 수도 있겠는데 야, 이 청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이 마음 정말 존경스럽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신의 첫 봉급을 이직을 했어요. 이분은요 이직해서 받은 첫 봉급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청년 시절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보니까 청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첫 봉급 받아서 첫 것의 열매로 그 봉급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정말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귀하고 부럽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20년 지나가지고 지금 신앙 하나님 알게 돼서 20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즈음에 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봉급을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첫 봉급 못 드렸지만 이제 이직을 했으니까 내가 새로운 곳에서 받는 이 첫 봉급은 하나님께 전부 내가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첫 월급을 열매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도 귀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수입이 이게 안 맞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나가는 게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겁도 나고 염려도 되고 그래가지고는 11조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온전한 11조 이거 제대로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앞으로는 이 순간부터는 사업에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제가 11조부터 우선순위로 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1조를 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드린 거예요. 2023년부터. 그런데 너무 걱정됐고 너무 염려도 됐고 두렵기도 했고 이거 어쩌나 막 그런 마음으로도 그러나 믿음으로 했더니 연말 결산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렇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넘치도록. 오히려 그 이전 해, 그 이전에 이전 해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면서 야 목사님 진짜 했더니 되는 거예요. 진짜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저 멀리 전화기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에 제가 맞장구 치면서 맞습니다 장로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결단하셔서 그렇게 경험을 하시니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둘이서 정말 전화기 붙잡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둘 다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고
간증을 하시고 그런 정말로 귀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권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헌금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내 안에 하나님 대신에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욕, 소유욕, 욕망, 때로는 욕심,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고 주님을 내 삶의 왕좌에 다시 모셔드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라,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네 번 등장을 합니다. 미리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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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꼬맹이들 세뱃돈 주는 것도 빳빳한 신권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봉투에 미리 다 넣어가지고는 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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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여러분,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는 헌금함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아 이게 얼마 드려야 되나 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에 내가지고 딱 빼가지고는 그냥 드리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해드리는 마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애들한테도 준비해서 주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드리겠습니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때는 뭐 은행에서 신권 바꾸는 것이 어려웠을 때니까 토요일 저녁이면은 다리미로 돈을 다렸습니다. 폈어요. 구겨진 거를.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저도 강도사 때까지 그걸 했었습니다. 다리미로 토요일 저녁마다 늘 다렸어요. 때로는 두꺼운 책 속에다 돈을 일주일 동안 넣어놨다가 펴가지고는 드리고 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왜? 하나님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의 것을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공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셔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새로운 신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다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것을 아이들이 봉투에 넣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좋은 걸 드려야 돼. 깨끗한 걸 드려야 돼.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이들이 공경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은요, 여러분,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입장료가 아니에요. 교회에 내기는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정성을 다해야죠. 우리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최선 다해서. 11조면 11조, 감사면 감사, 선교헌금이면 선교헌금. 미리 작정하고 정해서 때가 되면 드리는 것. 이게 준비된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거 빼먹기 원하는, 억지로 빼먹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거든요. 우리 거 사실 안 받으셔도 아무 상관없으세요.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그분과의 관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뭐 이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이런 것들, 여호와 치르케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즉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최선 다해 공급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공급해 주시고 먹게 해 주시고 입게 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도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고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러한 원흉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많은 경우에 불안함, 그런 거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세요. 설교를 마치면서 A.W. 토저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돈은 천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보화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자를 위한 음식, 가난한 자를 위한 옷으로 변할 수 있으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하여 그 자체가 천국의 가치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유물이 영원한 부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 드리면 즉시 영원한 것으로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이러한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행동. 또한 헌금은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리고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헌금은요, 시금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도 부담되지만 전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세워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무쪼록 이 물질 부분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공급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